123,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MNET입니다. EMNET의 테마는 광고이, 가, 있습니다. EMNET, 은, 는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기획 및 광고 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기획 및 광고 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디지털 통합 컨설팅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업체 및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기술력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와 일본에 특허 등록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기획 및 광고 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07년부터 일본 현지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대시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베이징 이니트와 광고 대행 및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더블옥스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바이럴 캠페인 등의 용역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네이버의 광고 취급고가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 및 전년 동기 대규모 중단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역기저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국내 경기 둔화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양호한 성장 및 주요 거래처인 네이버의 검색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5일 기준 개장 전 EMNET의 시가총액은 8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MNE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2위입니다. EMNET의 상장 주식수는 2,227만 6,078주입니다. EMNE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MNET의 퍼은 11.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3,9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 원, 39억 원, 9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1번지억 원, 79억 원, 263억 원입니다. EMNE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97%이고 유보율은 674.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MNET의 2022년 10월 5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MNET의 종가는 3,770원이며 주가가 EMNE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MNET의 종가는 3,770원이며 주가가 EMNE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75%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EMNET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266주, 하나증권에서 9,530주, 삼성에서 9,107주, 신영에서 8,0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89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8,019주, 키움증권에서 16,8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880주, 한국증권에서 8,100주, 신영에서 8,0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9,400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관련주 EMNE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